종로구의회가 연기와 정회를 거듭하며 7시간여 만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6대 후반기와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복동 의장이 당선됐는데 지방의회 사상 동일 의장이 3번 연속으로 당선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의석수에 의해서 회의를 정개하게 되면 회의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요. 회의가 무한정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파행으로 간다고 차라리. 종로구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한 11일, 11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오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시로 예정된 선거는 정해진 시간 없이 연기됐고 2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10여 분도 안 돼 안재홍 의원 발의로 다시 2시간 동안 정회됐습니다. 의장에게 2시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아침 10시에 와서 명분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4시가 돼서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 간의 치열한 수일기 끝에 6대 하반기와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복동 의원이 당선돼 3선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 3선 연임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1등급 1번지에서 저에게 의장으로 3번씩이나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과 종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그간에 못다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집행부와 의논해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으로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거쳐 제2대 3대 종로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선상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복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선진 의정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편 12일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경점순 의원, 배효희 의원, 이미자 의원이 각각 운영위원장과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에 당선돼 종로구의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